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15세 소년이 암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. 화학요법은 효과가 있었지만 구역질이 심하게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소년이 병이 가장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머리카락이 빠진 채 학교에 갔습니다. 그런데 학교에 간 소년은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. 많은 친구들의 머리에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.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인 감정이입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표식입니다. 믿는 이들은 한 몸의 지체들이며 우리가 손을 내밀어 서로를 돕게 됩니다. 우리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보살핌의 명칭은 사랑이며 사랑은 결코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.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.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. 서로 서로 이해하기 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